저는 이번 여름방학부터 수학 선행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늦나요? 제가 중학교 수학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서 고등학교 수학을 시작하기엔 무리인 것 싶어서 아직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할까요? 최근에 스코 유튜브에 올라온 고등학교 선택 과목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 제가 가고 싶은 진로가 환경보호 쪽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그 과목도 미리 선행을 해야 할까요? 제가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는 생기부를 학생들이 제출하는 보고서나 발표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런 글이 왔습니다. 예, 이 학생의 메일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는 선행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남들이 선행하니까 다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해도 될까? 라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메일 내용에 보면 이 친구가 수학이 C를 성취도를 받고 있습니다. 수학이 C 성취도를 받는다는 거는 고등학교 선행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C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나는 지금 어떤 걸 먼저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 남들이 그냥 다 선행 나가니까 나도 따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이 학생이 선택 과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싶니? 아니면 어떤 걸 배워보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답을 못할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내가 아, 환경보호 쪽에서 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럼 내가 여기를 가기 위해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다는데 어떤 과목을 하면 좋을까? 그거에 대해서 선행을 해야 될까? 라는 고민까지 벌써 이어져 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친구가 자기가 진학하고 싶은 학교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아, 이 학교는 이렇게 생기부를 써주네?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써주는 상황이라면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면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 생기부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세개 정도를 고민하는 거는 학군제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잘못 봤습니다. 다른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거의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오직 보통 수학 선행만 얼마큼 나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학생 메일이 뭐잘 써가나 성적이 되게 우수한 학생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내가 충분히 도움을 줄수 있고 충분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컨설팅 프로그램을 만든 거거든요. 예, 적어도 중3 학생, 중3을 두신 학부모님이라면은 이세 가지 정도는 아이랑 같이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조건 선행 학원 쭉 까는 걸로 이제 하면 안 되고, 학부모님도 아, 유명하다는 학원 밀어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아이 상태가 어떻고 거기에 맞는 선행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리고 그냥 너뭐 하고 싶냐 생각 좀 해봐 이렇게 몰아붙일 게 아니라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적성을 갖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신다면,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어머님의 정보력, 그죠? 주변의 선배 엄마들을 통해서 이 학교는 학종에 대한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을지, 이 학교는 어떤 부분에 강점을 갖고 있는지, 이 학교 분위기는 어떤지, 그런 것들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해주신다면 자녀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적응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특히 이제 저는 진로 같은 경우는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면서 같이 얘기도 해보면서 이제 학생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께서 지금 중학생일 때 많은 경험들을 같이 해보면서 또 많은 대화를 같이 하면서 아이에게 맞는 진로들을 잘 이제 추천을 해주신다거나 같이 논의를 해보시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조심할 거는, 아, 근데 요즘에 의사가 좋대. 아, 사짜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관점에서 이 압박을 주고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들을 자연스럽게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하면서, 아, 우리 아이는 이런 부분에서 즐거움을 느끼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돈 많이 벌고 유망하고 안정적인 직업이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어떻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지금 AI가 얼마나 발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있는 직업들 굉장히 상당수가 많이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직업들 베이스로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생각하던 그런 사고방식 기준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진로를 결정해 주시면, 그렇죠? 완전 잘못된 선택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는 이 세계에서는 우리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할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보겠습니다.